짠!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 제일 친한 친구 유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맡게 된 사랑 지키기 프로젝트! 빠밤! 아, 요즘 너무 우울해하길래 제가 선물까지 준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해보겠습니다. 유나야, 과제 잘 끝났어? 그 교수님 너무 이상하지 않냐?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왜 요즘에 현석이랑 별로 안 좋아? 몰라, 많이 동생인가 봐. 짜증 났네. 그래? 나 어디 가? 뭐? 야, 박형석, 니 뭔데? 누가? 야, 유나랑 권택이냐? 야, 니가 뭐냐, 뭐라냐? 사귈 만큼 사귈 거 사람이 지칠 수 있지. 야, 얘 뭔 상관인데, 신경 써. 아, 진짜, 뭐, 골 때리네? 맞아. 에이, 괜히 남의 연애사에 껴가지고. 어쨌든,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예감한 제가 그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보시죠. 짜잔! 유나가 좋아하는 과자. 칠칠 맞게 흘리고 다니니까 물티슈. 맨날 코감기를 갈고 가니까 신호카. 그리고 셀카 찍는 거 좋아하니까 셀카봉. 자, 그럼 종합세트 전달하러 출발! 야! 어이! 야! 짠! 짠! 잘해! 좋아! 잘한다! 야! 짠! 야! 내가 너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. 자, 너들은 하나 날 거 왕창 나라고 유분기 많은 과자. 자, 칠칠맞게 흘리지 말라고 물티슈. 그리고 맨날 너 코감기로 고생하니까 신호카. 셀카 찍는 거 좋아하니까 셀카봉까지. 자, 이게 뭐야? 아, 너 가져. 고마워. 선물로 기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?